올해로 129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 기도일 예배가 3월 5일 치노일스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 주최로 열린 세계 여성 기도일 예배는 3월 첫째 주 한날 1시에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초교파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016년 올해는 쿠바 여성들이 작성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가 있었는데 첫째, 우리 가정의 영성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둘째, 미국과 이민교회를 위하여 셋째, 한국과 한국교회, 북한과 탈북자들을 위하여 넷째, 쿠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진행자 및 출연자들이 쿠바 현지 의상을 입었으며 고태영 목사님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작은 자도 없고 큰 자도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없으시다라고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헤세드 글로벌 예술 선교회는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 참석자들에게 큰 기쁨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날 모아진 헌금은 기도문 작성국 쿠바와 결식 아동들, 노약자와 장애인, 선교사들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자 목사의 축도로 2016 세계 여성 기도일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CHTV 뉴스 투데이 이성숙입니다. CHTV 18.88 뉴스 투데이는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제공입니다.